안녕하세요. 드림지기차입니다. 지금 화물차 가는 데 도착했습니다. 걸음을 싣고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뒤에 거네 팔레트만 내릴 거예요. 간단한 일이죠? 주로 이거 걸음 같은 거 내릴 때는 땅이 안 좋고 막 좁은 곳이 많은데 오늘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내리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죠? 우리 화물차 사장님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도로에다 놓고 하차를 하는데 몇개안 되니까 네 개밖에 안 되니까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뭐 간단한 작업이잖아요. 이런 걸 완전히 꿀짐이라고 하죠. 이 걸음 팔레트는 팔레트도 튼튼합니다. 그래도요. 지금 이제 발을 풀고 포장을 걷는 동안 이제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제가 좀 잘생겼네요. 어떤 그 영화의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벌써?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낮에는 따뜻하고 아침, 저녁에는 좀 약간 쌀쌀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직까지요. 저 사무실 나오면은 4시, 5시 되면은 그때는 이제 보일러를 잠깐 틀어요, 사무실에요. 그리고 또 낮에는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요. 아직까지 날씨가 온도차가 심하다는 얘기죠? 이럴 때 진짜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일교차가 심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감기 같은 거는 신경 쓸 겨를도 없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또이 수도권 지역에서 또 정신없이 그냥 막 늘어나고 있죠. 빨리 극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쉽게 극복되지 않는 그 감염병 때문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네요. 자, 요거는 이제 몇개안 되니까 한 팔레트씩 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네 팔레트니까 두 개씩 뜨어버리면 두 번이면 되는데, 여기 지금 이제 들어가는 제가 밟고 있는 땅이 약간 좀 평평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잘못해서 두개 꽂다 보면은 뒤에 팔레트가 밀려갖고, 지게발이 똑바로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수평이. 그러면 뒤에 게 밀려서 적재함이 밀려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나씩 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뜨면 그런 일은 없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팔레트 탄탄하고 땅도 그렇게 나쁜 땅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땅이죠. 아스팔트이니까요. 하나씩 뜨더라도 뭐몇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실제 작업하는 시간은 뭐 10분도 안 걸리겠죠. 지금 저 앞에 백구가 한 마리 있는데 저 녀석은 아주 친화성이 완전 갑입니다. 저를 처음 봤는데도 짖기는커녕 두 팔로다가 앞발로다가 제 다리를 움켜잡는 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에 오래된 연인 사이나 할수 있는 그 허그를 저한테 한 거예요. 뭐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게가 있다니. 지금 여기 이제 화주분은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맡겨놓고 또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가버리셨어요. 뭐 어떻게 따지면 또 동네 분이시죠, 그분도요. 괜히 믿고 가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파레트 하차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간단한 짐이라도 지게차는 언제든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여기는 화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이 팔레트가 파손이 되거나 또는 이제 혹시 또 이제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걸음더미가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 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간단한 팔레트지만 요거 하나 자빠지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돼요.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왼쪽 벽에 보면은 제 스티커 붙어 있죠? 이렇게
제가 이제 잠깐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몇 장 붙여놨습니다. 또 따로 저희가 이제 영업 다니면서 스티커 붙이러 다니기는 뭐 또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현장 가거나 이런 물건 내리러 가거나 그랬을 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 장씩 그냥 붙여주고 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곧 저 스티커가 영업사원이 되는 거죠. 우리도 어차피 사업자고 자영업자니까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영업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갈 때마다 한 장씩 두 장씩 붙이고 오는 거. 요게 뭐 한 달 쌓이고 1년 쌓이고 10년 쌓이고 20년 쌓이다 보면은 저게 다 개개인이 영업사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저것도 공예잖아요. 공예, 스티커 공예. 이런 조립식 건물의 창고에 보면은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보기 미관상 좋진 않은데, 뭐 지게차라는 그 도구거나 장비가 따로 영업하기에는 뭐 마땅한 게 없잖아요. 1, 2, 4 우선 안내 이런 것도 이제 꽉 차 있는 포화 상태고, 그 뭐 인터넷도 아무리 광고를 해도 크게 소용없습니다. 저 스티커의 힘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전화번호 124랑 스티커의 힘이 가장 큰 우리의 영업사원이죠. 뭐 스티커 한번 맞춰놓고 크게 미간을 뭐 해치지 않는 곳에 살짝살짝 한 장씩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마음먹고 이거 하루종일 붙이러 다니면은 힘도 들고 또 너무 공예죠. 스티커 공예를 남발하는 게 되니까 그냥 일할 때마다 한 장씩만 붙여주고 옵니다. 자, 이제 다 됐군요. 금방 뭐 얘기도 많이 안 했는데 벌써 네 팔레트째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팔레트만 이쁘게 내려놓고 그거 이제 사진 한 장 찍어두는 게 중요해요. 아무도 없을 때는요. 이거 작업 끝나고 꼭 사진 한 장 찍어갖고서 남겨두는 게 좋죠. 그래야지만 이제 그 사진 찍어 발주하신 분한테도 사진을 보내주면 좋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차했을 때까지만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사진 하나 찍어주는 게 좋죠. 이 동영상을 그 발주 분에게 보낼 순 없잖아요. 저 백구가 사람은 좋아하는데 또 이제 제 지게차 보고 무서워갖고 꼬리 내리고 있죠.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직 끝이 아닙니다. 동영상 말미에 밖에 낀 돌을 제거하는 간단한 팁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간단한 팁인데 이제 대부분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거죠. 이게 돌이 끼었죠? 앞바퀴에요. 이거 손으로 안 빠지고 대꽃처럼 지렛대 이용해서 빼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죠. 이럴 때 이제 구사리를 갖다가 저 사이에 넣고 구사리를 갖다가, 이거 지금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 한 손으로 하는 게 힘드네요. 구사리를 갖다가 넣고 손 행가방에 그냥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묶어놓고 리프트만 상승하든지 아니면 지게차 그냥 후진을 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그냥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제자리에 서갖고 리프트를 상승시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팁이지만 모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묶었으니까 한번 리프트 상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승하면 되게 힘도 하나도 안 들어가죠? 상승하면은 간단하게 돌이 빠져버리죠. 빠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집니다. 줄을 짧게 매면 조금 덜 상승해도 되겠죠? 자, 이제 간단하죠? 간단한 팁이지만 그래도 유용한 팁입니다. 자, 이제 돌도 빠졌으니까 구사리 제거하고 또다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